뭘 그렇게 놀라는 거니? 아, 그 범인인 줄 알았잖아요. 아, 미안하다. 근데 그 도망간 범인은 찾았어요? 아직.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범인 네 주위를 맴돌 가능성이 아주 크다. 제 주변에요? 그 놈은 이 당하면 배로 갚는 놈이라 아마 기회만 엿보고 있을 거야. 아, 진짜 무서워 죽겠네. 지금 많이 바쁘니? 왜야? 안 바쁘면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. 스케줄 좀 확인하고요. 장난할 때가 아니야. 어디 가는데요? 네 몸을 강하게 만들어준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. 우와!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하다.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다. 왜야? 가보면 안다. 야, 이거 점점 더 궁금해지네. 얼른 가요. 몸을 강하게 해주는 약. 그래서 그때 그렇단 말이지? 그 의사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단다. 병원이나 연구실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. 그 프로젝트는 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단다.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요? 안녕하십니까? 아, 오셨습니까? 네? 꼬마야, 안녕. 선생님이 여기는 왜? 정은이, 그 약을 만든 의사란다. 진짜요? 대헷. 아니,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동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? 저분은 원래 이 정부 비밀 기관의 이 수석 연구원이다. 이 근데 이 그걸 숨기기 위해 이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지. 와,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. 아, 지금부터 그 약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. 그 약은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 연구로 만들어진 약이야. 근데 그 연구는 복제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종교계의 우려로 각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려고 했었어. 근데 그 연구가 이 난치병 환자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며 각 국가의 연구원들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. 근데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세포 몇 개를 변형을 해서 연구를 해봤어. 그 약을 먹어봤으니까 그 성능은 잘 알 거야. 스피드랑 점프력도 장난 아니던데요? 잘 알고 있네. 네, 아까 시험을 봤거든요. 무슨 시험을 해봤다는 거니? 아니에요. 근데 그 약이 성장이 덜 된 아이에게만 효능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야.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. 아, 근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뭡니까? 이 꼬마가 잡았던 범인이 이 도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꼬마가 조금 위험하게 됐습니다. 그 약을
이 꼬마에게 좀 더 주실 수 없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만들어진 약이 더 이상 없고 이제 곧 완성이 되니까 이 만들어지면 바로 꼬마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. 근데 그 약 함부로 막 먹어도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? 엄마가 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. 지금까지 밝혀진 부작용은 딱 한 가지가 있어. 바로 그 부작용은 아 시원한 물은 걷다 넣으라고 냉장고. 아 입에 넣으면 달다고 망고. 야 이거 완전 재밌다고. 야 일로 와봐. 응? 아이 누가 오라 가라 하냐고. 에이 야 아 왜 부르냐고. 너네 심부름 하나 해라. 내가 아저씨 심부름을 왜 하냐고. 왜 그러냐고.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